안녕하세요. 저는 40이 지나가는 크고 작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이유진입니다. 제 전시의 주제는 용기 대신 자연스러움인데요. 항상 무언가 시작할 때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해서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식물들을 봤을 때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기나 줄기를 봤을 때 그게 무척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작업하고 싶다 생각했었고, 그리고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그들은 아마 온 힘을 다해서 땅을 뚫고 나오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다시 화실을 찾아갔었고요.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렸어요. 제목은 10년이고요. 그 그림에서 없었던 이제 강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렸거든요. 각 물이 생겨서 그것을 한번 건너왔다는 생각으로 작업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은 저를 이제 그린 건데요.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계속 무언가를 결과를 내고 성취하고 뭐 그림책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휴식이 필요했었고, 그런 기쁨은 아주 잠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나누고 배우고 느끼고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작업했던 그림입니다. 주로 지금 쓰는 색깔이 빨간과 초록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에서 담아온 색이고요. 이거는 이제 생일날 해바라기 때 그렸던 모습인데요. 제목은 축하해라는 건데, 스스로 축하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내가 나이가 되어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 제 작업들이 조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한 화면에 담고 있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무를 찾아서 물을 찾았는데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있어서 그것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거기에는 또 늘 함께했던 자연이 있었고, 새소리가 있었고, 꽃과 식물들이 있었고, 첫자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은 곳이 마지막에 바다가 되더라고요. 제목은 바라보다인데요. 바다를 그린 겁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바다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